1년에 한번 열리는 각 교단 정기총회가 올해는 추석을 전후해서 분산돼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예정통합과 백석, 대신, 그리고 합신총회 등이 지난주에 먼저 정기총회를 마쳤는데요. 결정된 주요 사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주 교단 정기총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세습 방지법이었습니다. 장로교의 대표적 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총회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논의한 예장 합신총회는 교단 안에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헌의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단에 관한 결의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던 이윤호 목사는 자신이 주장한 가계 저주론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교단들은 이를 받아들여 이단 결의를 해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91회 총회에서 사이비성이 농후하다고 규정했던 이윤호 목사에 대한 결의를 이번 98회 총회에서 해지했고, 예장합신총회도 이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풀었습니다. 반면 선교단체인 인터코옵 최바울 대표에 대해서도 재심 논의가 진행됐으나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성의 권한 확대를 위한 헌의안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장통합정기총회에는 총회 대의원 20명 이상을 파송하는 노회는 의무적으로 여성 목사 1명, 여성 장로 1명씩을 총대로 선출해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습니다. 예장 대신총회의 경우 여성 목사 안수 허용안이 상정됐지만 올해도 부결됐습니다. 교회 연합활동에 관한 결정으로는 예장 합신총회가 새 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에 가입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또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하나의 장로교단 구성을 위해 제안한 연합총회 구성을 위한 헌법 결의를 예장통합총회를 비롯해 예장 백석과 한영총회도 결의함으로써 연합장로교총회 구성 논의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서는 예장 백석총회가 반대 입장을 담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예장 합신과 대신총회도 정부 안에 반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반면 예장통합총회는 세정대책위원회 보고를 그대로 받아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할 때 수용할 시기가 됐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예장통합과 백석, 합신총회 등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